검약권 200석 관련해서 어제 나경원 후보, 한동훈 위원장,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윤상현 의원, 뭐 오늘 아침에 그 윤재욱 원내대표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거 큰일 났다. 법약권이 뭐 이런 기세로 치고 올라오면 사실상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 이것만 좀 지켜다오 하고 막 긴급 기자회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왜 이러는 거죠? 보수결집 위한 겁니까? 보수결집 위한 거죠. 보수결집 위한 건데, 네. 근데 그전 네. 논리나 태도가 국민들을 전혀 설득하기가 어렵다. 논리나 태도가 지금 백석이 만약 실제로 네. 이게 말하자면 그 보수결집을 위해서 엄살을 피우는 건데요. 네. 막판 선거 때 되면 두 가지잖아요. 네. 밴드웨건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1등이야. 그러니까 여기 봐 하고 치고 나가는 네. 밴드웨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과 읍소 전략. 네. 큰일 납니다라고 하는 두 개밖에 안 남거든요. 막판에 가면. 막판에 가면. 근데 막판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근데 읍소 전략을 하는데 읍소 전략을 했으면 네. 반성의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읍소 전략의 내용이 쟤네들이 다수당되면 나라 망해요. 쟤네들이 다수당되면 개헌돼요. 아니, 개헌이 왜 문제입니까? 아니, 자기들도 개헌하자고 하지 않았나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민들의 돌파? 뜻에 따라서 네. 개헌을 하면 네. 개헌을 하는 거지. 그게 왜 나라 망하는 일이에요? 자, 한동훈 위원장 뭐라고 했냐면요. 전국 55곳이 초박빙 상태로 개헌선이 뚫리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경원 후보는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지고 간다면 정부가 식물정부인 것을 넘어서 이제 국회는 탄핵을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의원은 개헌 저지선은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분 예측을 했어요. 개헌 저지선이 아니라 과반 의석을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또 이런 주장을 근데 했습니다. 이분들이 네. 진짜 국민의힘을 걱정을 하고 네. 나라를 걱정해서 어제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들을 쏟아냈느냐? 자기들이 간당간당하니까 한 거예요. 자기가 불안하다. 자기가 불안하고 내가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보훈 찍고 강릉을 갔단 아, 말이죠. 강릉 어땠어요? 진짜 아, 궁금했어. 강릉이 대전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진짜. 대전은 뭐몇 차례 가기도 했지만 네, 여러분. 대전에서도 열기가 뜨거웠지만 진짜 많더라. 강릉은 이제 처음 가신 거란 말이에요. 네. 후보 그또 강원권 후보들이 저희 청량리 꽤 거쳐서 많아요. 강릉으로 청량리 거쳐서 이제 갔구나. 강릉을 갔는데 정말 이 워라거리가 거의 미어 터질 만큼 많이 오셨어요. 세상에. 정말로 분위기가 너무너무 뜨거웠고 와. 뭐 우는 분도 계셨고 세상에. 그러니까 권성동 16년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 아 이제 진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김중남 후보가 네. 턱 밑에 올라왔거나 뭐 난리 내부조사로는 날아오고 있어요. 뭐 이렇게 조금 뒤집힌 것도 있다라는 소식도 들었는데 이건 뭐 건네들은 거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거의 뭐턱 밑에까지 올라온 네, 많이 붙은 걸로. 그리고 김중남 후보가 또 워라거리 유세를 가다가 우연히도 그 자리에 근데 들러서 참 우연히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아 어차피 또 뻔하잖아. 다니는 데가 뻔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다니는 유세 곳이 장 뻔하기 때문에 거점이 유세 거점이 비슷하니까 저도 뭐 보은 박덕흠 응징 유세 갔다가 거기 이재한 후보를 우연히 우연히 디마트 앞에서 만나서 기자회견도 함께 하고 디마트 앞에서 만나서 기자회견도 함께 했는데 본인들이 딱그 조국 대표 오시기 이틀 전부터 계속 페이스북에다가 권성동 의원이 조국이 어쩌고 저쩌고 막 했어. 그러다가 일요일날 딱 봤거든.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 후다닥 하고 토요일날 그걸 보니까 일요일날 일요일날 후다닥 올라와서 예, 기자회견했구나. 그거 지역선거 3일 앞두고요. 기차 타는 시간만 왔다 갔다 4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럼 봤어요. 5시간, 6시간을 비운다는 거예요. 최소 6시간. 여기까지 와서 기자회견. 그렇죠. 왜 왔겠어요? 지 살자고 하는 짓이지. 절대로 당을 위한 게 아니다. 당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입니까? 그랬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지금까지 정치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권성동 의원 만약에 공천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해서 제가 국민의힘 내부 취재를 했는데 아마 무소속 출마할 걸요.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분들은 내가 진짜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의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내가 물론 이제 국회의원 뭐 정서가 대체로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분이 이렇게까지 와서 기자회견할 정도면 매우 급했다. 아, 급한 거죠. 자기 선거가 매우 힘들어지니까 다 나서서 자, 보세요. 그 옆에 사실 뭐 여론조사 직전 보면 그 바로 옆에 이철규 있잖아요. 맞아요. 이철규 의원. 동해. 찐윤의 찐윤, 동해 삼척 이쪽에. 여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철규한테 유리하게 나오거든요. 어. 그러면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신다. 이 정부에 대한 그만큼의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네. 권성동보다 이철규가 더 느껴야 되고요. 네. 윤한홍이 더 느껴야 돼요.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괜히 노출되면 네. 타겟이 될까 봐 낮은 자세로. 왜냐하면 어차피 지지율이 높으니까. 진짜. 급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나경원, 뭐 윤상현, 네. 네. 권성도 할 것 없이 다 급하니까. 네, 여기가 지금 어렵다고 봐야 되는. 네, 근데 그냥 어렵다. 조금만 네. 더 하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국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의 장외 선대위원장 아니냐라고 김종대 녹색정의당 공동 선대위원장이 그 네. 주장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됩니까 민주당 선거? 도움이 되고 사실 조국 혁신당. 더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아, 서로 이렇게 네네. 윈윈.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아 네. 우리가 지역을 많이 도와준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네. 사실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층의 표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얄밉기도 합니다. 얄밉대요.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네. 조국 혁신당처럼 네. 공중파에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마찬가지고 계속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도와주면서 윈윈하려고 움직이고 있지만 네. 방송이나 언론에서 붙지 않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님과 그 동선만을 따라가다 보니까 노출 자체가 아니에요. 완전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저기 증인인데 조국 혁신당에 볼펜 기자가 없어요. 볼펜 기자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실제로 영상 자체가 아. 공중파로 비치는 거와 아하. 팬 기자들이 몇 사람이 붙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노출도의 빈도가. 그래서 에. 주변을 보더라도 심지어는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지역에서 느끼실 다녀보면, 거예요. 정치 고관여층은 네, 어느 정도 아는데 13이냐 19냐를 아는데 정치 저관여층이나 아니면은 그런 지금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선거 때 되면 아 우리 어디 찍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언론에서 본 거 자체가 아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포옹하거나 이런 모습들의 이제 지역 투어, 응징 투어가 네. 이 비례정당과 지역에 지금 융합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말씀드리는 게 뭐 조국 혁신당의 바람 굉장히 의미 있는 바람이다. 하지만 네. 실제로 조국 혁신당도 네. 이 전략으로 지지율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현장 취재 엄청 다니니까요. 이렇게 보면 그 내외분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남편분이 민주당이면 부인은 조국 혁신당, 부인이 민주당이면 남편이 조국 혁신당 이런 커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서 저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무도하고 네. 그리고 민주주의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어떤 그 김포에서 만난 유권자분 그런 말씀하시던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무도한 정부가 더 이상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범야권이 크게 전선을 치고 함께 연대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줘라, 해결해달라 이런 당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31석을 민주연합이 더 많이 가져가든 조국혁신당이 더 많이 가져가든 뭐 이거는 이제 당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어쨌든 당신들이 좀 큰 힘을 가지고 이 상황을 좀 뒤집어엎어라 이제 이런 당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구시고요. 네, 예, 그게 가장 큰 요구시고. 예. 지역구에서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서 요청을 예. 민주당이 요청하는구만요. 아,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지역구 후보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 입장에서도 약간 곤란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요청이 없으면 저희들 마음대로 잘 안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것까지 고민을 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조국 혁신당과 무당으로서 네. 같이 잘 상승해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만 너무 쏠림 현상이 있다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조금 타격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균형감 있게 같이 상승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최대한 중도층까지 결집해서 60% 이상을 획득해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멈추고 민주당의 지지층 안에서의 이제
제로섬 현상으로 가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너지를 좀 내서 네. 같이 확장해야 연대해서 예, 연합해서 필요합니다. 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